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수입니다. 아르헨티나 친구네 집에서 며칠 신세를 지고 아르헨티나의 남은 여행 3일 동안의 머물 숙소를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파크 하야트인데 부에노스 아이레스 팔라초 듀아오라고 불립니다. 입구는 좀 평범해 보이죠? 5성급 호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작은 느낌의 숙소 같습니다. 자, 로비는 참 깨끗합니다. 조용하고 정갈한 느낌이 듭니다. 레스토랑 문으로 나가면 바깥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길래 일단 통과를 했고 먼저 여기가 어떤 곳인지 구경 좀 해야겠습니다. 헐, 이게 뭔가요? 와, 밖에서 보는 분위기랑 전혀 딴 세상입니다. 세상에. 저 윗건물 사이에 중정이 있고 파릇한 잔디가 한가득입니다. 완전 성입니다. 옛날 귀족들이 살았던 그런 성스러운 그런 성. 가운데 비밀스러운 느낌의 분수대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정말 끝장납니다. 이것은 원래 프랑스 사업가인 루이 듀아오와 그의 아내인 마리 듀아오가 1932년에 지은 호화로운 대저택입니다. 당시 신내륙인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유럽 부자들이 많았는데 돈을 쏟아부어서 아르헨티나 곳곳에 럭셔리한 건물을 많이 지었다죠. 그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물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리골레타 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근방에 에비타가 묻힌 리골레타 공동묘지를 비롯해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팔라초 듀아오는 1920년대 아르데코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이죠. 건물은 화려한 외관과 정교한 내부 장식으로 유명합니다. 외관은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창문에는 꽃과 동물의 모티브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부는 대리석 바닥, 금박 장식,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는데 꽃들을 여기저기 많이 배치해 놓아서 어딜 가든 꽃향기가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대략 40년 동안 개인이 이 건물에 살다가 1960년대에 호텔로 개조되었습니다. 현재는 파크 하야트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호텔은 198개 객실과 스위트룸, 2개의 레스토랑, 2개의 바, 작지만 편안한 스파, 피트니스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팔라초 듀아오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라는데 아, 이렇게 멋진 곳인 줄 전혀 몰랐네요. 처음에 호텔 입구는 엄청 썰렁해서 아, 이게 5성급 맞나? 했는데 크나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이곳은 직접 와봐야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이라 여행 오기도 참 쉽지 않은 곳이죠. 호텔 구경을 충분히 했으니 이제 방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문을 열고 먼저 세면대와 화장실. 야, 무척 깔끔합니다. 방도 엄청 큼지막하네요. 소파도 큼지막하고
욕실도 있는데 이건 불투명하게 바뀝니다. 미니바에는 몇 종류의 차도 있고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어서 방에서 커피 마시면서 여유있게 즐기기 참 좋습니다. 방에 커다란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열면 와,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나타납니다. 해가 저물어가면서 조명이 예쁘게 빛을 밝히고 있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는군요. 며칠 이곳에서 잘 쉬어야겠습니다. 이런 곳이 호텔이라니 정말 어메이징 아르헨티나입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